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너는 처음에 지녔던 사랑을 저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추락했는지 생각해내어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다시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등잔대를 그 자리에서 치워버리겠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주님, 감사하고 찬미드립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선포하시는 이 묵시록의 일곱 개 교회에게 하시는 그 말씀, 오늘은 특별히 에페소 교회를 저희들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처음에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그 자리를 저희들이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빛으로 오셨으니 빛으로 비춰주시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비춰주시는 주님의 조명의 은총 아래 저희들이 오늘 새로운 성찰 속에 듣는 귀, 쉐마 이스라엘의 특별한 은총이 오늘 함께 할 수 있도록 듣는 모든 당신의 귀한 교회들에게 귀를 열어주시고 들을 때 우리의 영혼 안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짝이신 어머니의 전과심 안에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우리 오늘 이렇게 주님께 그 영광의 박수, 또 감사의 박수 한번 올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저께 개요를, 이번에는 웬만하면 총정리이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들어간다기보다는 꼭 알아야 될 거, 꼭 은혜 받아야 될 거, 또 성경 본문 텍스트 안에서 특별히 그동안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은혜를 받았지만 이것만큼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총정리 과정에서 나가는 거라, 이제 과거에 한두 번 이 특별히 일곱 개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요 서신 같은 경우는 제가 한 세 번 정도 다룬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세히 했다면 좀 자세히 했기 때문에 이번 경우에는 은혜를 다시 새롭게 받으시면서 특별히 이제 총정리하는 그런 어떤 영도, 정리의 영, 그래서 내 안에 이렇게 폴더가 누구한테든지 선포할 수 있게 들어갈 수 있게 그런 은혜 청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오늘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는데 그 이제 인트로 말씀에 제가 조금 이제 묵상할 만한 이야기를 하나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톨스토이의 그 참회록에 보면, 저도 뭐 그 참회록을 다 읽은 건 아닌데요. 톨스토이의 그 참회록에 보면 어떤 게 나오느냐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재밌는 이야기, 어떤 이제 그 스토리가 나오는데, 나그네가 하나 있었어요. 나그네. 길을 가다가 무서운 사자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무서우니까 옆에 딱 보니까 우물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우물에 풍덩, 그냥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 우물 안으로 그냥 들어가 버렸어. 그래도 어쨌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우물 안에를 이렇게 딱 뛰어들었는데 보니까 그 우물 그 밑에는 큰 뱀이 또 입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큰 뱀이. 그래서 이렇게 해고서 떨어지는 순간에 뱀을 보고는 그 위에서부터 나뭇가지가 이렇게 내려와 있었는데 그 나뭇가지를 딱 붙들었어요. 떨어지면 또 뱀에게 물리잖아요. 가만히 그냥 있으면 이제 사자에게 물리는 거고. 그래서 그걸 딱 붙들고 이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죠. 이제 말하자면 우물 속에서. 그런데
지와 검은 지, 흰 지와 검은 지가, 검정색 지가 그 뱀 있는 그 옆에서 그 흰 지하고 검은 지가 와가 오더니만 쫙 타고 올라와가지고 이 나그네가 붙잡고 있는 나뭇가지를 갉아먹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끊어지면 죽는 거죠. 끊어지면 그리고 다시 이제 올라가서 우물 밖으로 나가면 사자가 이제 으르렁대고 있고 밑에서는 뱀이 입을 딱 벌리고 있어요. 큰 뱀이. 그런데 이 쥐가 나와가지고 그나마 매달려 있는 것도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절대절명의 위기 상태에서 자꾸만 나뭇가지를 갉아먹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끊어지는 거죠 이제. 끊어지면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쥐는 나뭇가지를 갉아먹고 있는 그 시간에 그 똑같은 상황에서 그 나무에서 이렇게 꿀이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나오는 거예요. 꿀. 달콤한 꿀이 한 방울씩 거기서 흘러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 톨스토이에서 그 나그네가 어떻게 하느냐면 그 꿀을 핥아먹는데 정신을 다 뺏겨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거기서 사실 흰쥐와 검은쥐는 낮과 밤을 이야기한대요. 시간.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 낮과 밤, 인생의 한정된 시간들. 그 시간 속에서 시간은 한정돼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죽어요. 나뭇가지가 쥐가 낮과 밤이 그 시간이 우리를 갉아가면 우리는 사실 따지고 보면 시간 속에서 죽음을 향해 가는 인생들이에요. 무덤을 향해 가잖아요 우리. 시간이 우리를 갉아먹는다는 표현은 좀 그렇긴 한데 어찌됐든 우리는 시간의 제약,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흰지와 검은지의 상징적인 의미를 말한다면 우리는 시간이 우리를 갉아먹고 있는 거죠. 근데 밑에서 그야말로 지옥, 죽음이라고 하는 큰 뱀 입을 벌리고 있고 사자라고 하는 그 어둠이 또 공격을 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이 나그네의 처지가. 이 나그네의 처지가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톨스토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가고 무덤을 향해서 가며 다 한정된 시간을 살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입을 벌리고 있는 지옥이 있고 구원받아야 돼. 그 지옥, 거기서 우물에서 바깥으로 나와서 사자라고 하는 그 어둠의 세력과 싸워가며 그 우물에서 우리가 나오고 건져져야 되는 구원받아야 될 존재. 그게 바로 이 톨스토이의 작품 안에서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은유적인 비유적인 이야기, 비유적인 의미라 그래요. 그거를 생각한다 그러면 사실상 나 죽는 줄 모르고 그 상황에서도 꿀을 핥아 먹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은 그만큼 쾌락적인 것이 우리들한테는 굉장히 그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그 유혹이 강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고 밑에서는 입 벌리고 있고 시간은 나를 갉아먹고 있고 내가 이렇게 우물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미 사자가 으르렁대고 넌 나오기만 해봐 내가 잡아먹을 거야. 으르렁대고 있는 그런 그 대치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대치적 상황이 우리 인생의 상황하고 정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나가나 내지는 어떻게 하면 내가 안 떨어지나 이런 거를 고민하는 게 아니래요. 우물 밖으로 나오는 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떨어지는 꿀 한두 방울에 전 목숨을 다 건다는 거야. 그냥 거기다 정신을 홀딱 뺏겨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고 살며 얼마나 본질적으로 이 세상에서 돈을 벌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또 자식을 두고 가정을 꾸려가며 내가 이루어야 될 이 땅에서의 야망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 모든 것들이 중요하죠. 세상에 태어난 이상에는. 그런데 어떻게 살다 어떻게 가야 되는 인생인지에 대해서 뭐 묵상하고 준비하고 하는 그런 여유도 없을 만큼 우리들의 인생은 그렇게 그 이 나그네처럼 우물 속에서 금방 언제라도 그 쥐가
검은지 흰지가 갉아먹고 나면 그 뱀의 입으로 떨어질 만큼 그렇게 여유, 그렇게 여유가 있는 인생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불러가는데 여러분, 태어나는 데는 순서 있어도요, 하느님 앞에 불려가는 데는 우리 순서 없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놓고 와, 그럼 가야 돼요. 어제까지 나하고 만나서 차 마시고 밥 먹고 영화 보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그 다음날 아침에 죽었다고 부고받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마다 아, 정말 우리는 죽음을 가까이 끼고 사네? 근데 그 순간 지나면 또 금방 잊어버려. 어둠이 우리한테 주는 아주 굉장한 유혹이자 착각이 있는데 영원히 살 것 같은 착각. 그리고 다른 사람 다 죽어도 나는 안 죽을 것 같아. 천년 만년 살 것 같죠. 다른 사람 다 병들어도 나는 병들을 것 같지 않아요. 다른 사람 다 불행해도 나는 안 불행할 것 같아. 이것이 긍정적인 사고는 좋은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죽음에 대해서 묵상을 할 수 없을 만큼 세상 것에만 마음 두고 살게 한다 이거죠. 그게 진짜 중요한 건 잊어버려. 우물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게 이 나그네는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그 요리 문답이라 그러죠. 그 교리, 옛날 교리 책에 보면 제일 첫 번 1번이 그거잖아요. 사람은 왜 태어났느뇨? 하늘을 알아 천주를 공경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요? 구원받기 위함이다. 내 영혼을 구령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우물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우물에 빠진 나그네가 가장 중요한 우물에 빠진 나그네. 근데 한두 방울 떨어지는 그 달콤한 그 꿀에 모든 정신을 팔고 나무가 끊어지는지 밑에서 뱀이 입을 벌리고 있는지 우물 바깥에서 내가 나오기를 기다리며 으르렁대고 있는 사자가 있는지를 전부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잠들어 살지 않는가. 그리고 사실상 그 따지고 보면 그 전에도 내가 그 얘기를 한번 한 것 같은데요. 땡벌. 벌 중에 땡벌이라고 있잖아요. 그냥 일반 벌이 아니라. 독하다 그러죠. 여러분, 땡벌과 닭의 얘기를 한번 해드린 것 같아요. 땡벌의 이 날개. 땡벌의 날개와 닭의 날개를 놓고 볼 때요.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구조와 어떤 그 생물학적인 부분 안에서는 땡벌의 날개는요, 절대로 멀리 날 수 없는 구조래요. 그 날개 가지고 굉장히 몸집에 비해서 작거든요, 땡벌은. 그리고 닭은 어때요? 몸집에서 닭이 깃털이 다 크죠? 푸두둑 할 때 한번 보세요. 거의 몸에 2분의 1이 펴지잖아요, 이렇게. 이 공간을 보면. 그런데 여러분, 땡벌은요, 진짜 그 작은 이 도저히 날 수 없는 구조의 날개를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수천 킬로가 안 되잖아요, 그게. 그래서 다른 벌이 한번 움직이는 것에 거기는 수도 없이 움직이는 거야. 그 작은 걸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죽을 힘을 다하는 거예요. 그 날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하니까 날 수 없는 날개를 구조를 가진 땡벌은 날아요. 그런데 닭은 충분히 날 수 있는 구조래잖아요. 이 날개가. 태화됐어도 안 써서 그런 거지 그게 작아졌거나 붙었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 근데 닭은 날지 못해. 그냥 푸드덕해서 이렇게 위로 좀 날랐다가 푸드덕 다시 날라앉지 닭이 난다는 소리는 안 해요. 뭘 의미하는 거냐면 땡벌은 꿀을 따야만 돼요. 그 필요 때문에 날아야 돼. 날아야 살아요. 꿀을 먹어야 되니까. 근데 닭은 먹이가 땅에 다 있어요. 닭은 먹이가 땅에 다 있다고. 모이가 있고 이게 다니면서 풀 다 뜯어 먹을 수 있고 모든 것이 땅에서 나오는 걸로 먹는 걸로 닭은 만족해요. 배가 터지도록 먹고도 그 다음날 눈 뜨면 또 있어요. 조금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하느님 나라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주님을 만나고 하느님 나라를 그 베일을 한 번쯤은 들여다본 사람은요. 하느님 나라에 내 목적이 가 있기 때문에 날기 위해서 했어요. 구원 때문에 했어요. 우물 바깥으로 나오기 위해서 했어요. 사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사자가 싸워야지. 사자하고 싸워야죠. 나와서 내가 우물 밖으로 나와야 되면 거기 있다가 떨어져서 이게 나무 다 흰지 검은지가 다 이렇게 갉아먹고 나면 떨어지잖아요.
그럼 결국 뱀의 입에 들어갈 건데 뱀의 입에 들어가지 않고 살려면 나와서 사자와 싸워야죠.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전 톨스토이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교회는요 뱀의 입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나와야 되고 나와서 살려면 사자와 싸워야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투쟁성과 저항력. 이게 저항의 능력이라고 표현합시다. 저항력이 있어야 돼, 교회는. 그래서 이 저항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저항력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투쟁하기 위해서는 저항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저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영성체 해야 돼요. 성모님과 함께 묵주기도 해야 돼요. 죽은 자를 위해서 미사 놓고 내가 다른 걸 좀 들쓰더라도 연미사 자주 넣어야 돼요. 죽은 자를 위해서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래서 미사 놓고 연미사 많이 넣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연도 자주 하셔야 돼요. 위령의 날만 하는 게 연도가 아니에요. 우리 식사할 때 상 밑에서 기다리고 있다르죠? 연옥 영혼들이. 그래서 그 죽은 모든 영혼들이 하느님의 자비하심으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이거 안 하잖아요. 그러면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욕한다. 뭐 이런 농담도 해요. 이런 우리가 재밌는 말도 합니다. 쥐만 먹고 왜 나는 밥 안 줘. 그런 거죠. 말하자면. 그런 것처럼 죽은 자를 위해서 어차피 지상교회는 연옥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연옥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보석의 기간, 정화의 기간을 다 마치고 천국에 가면 그 천국교회에서 그 영혼들은 지상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이게 어떻게 해요? 서로가 지상교회, 천국교회, 연옥교회. 근데 연옥교회만 자기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으며 당연히 그것은 기도할 수 없는 것이에요. 분명한 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교리적으로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 지상교회에서 해야 돼요. 천국교회나 지상교회에서 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죽은 자를 위한 기도 저는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도 써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세례받으라고 예비자로 인도해서 뭐 이렇게 잘 좀 사는 것도 좀 신경 써줘 가면서 무엇이 고민인지 어떤 것에 상처가 있는지 어떤 일에 대해서 이렇게 좀 같이 돌봐주고 사람이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 이 성당에 우리 천주교회에 마음을 두게 할까. 그래서 데모와 대녀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우린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데모님이 막 이렇게 돌봐도 주시고 예비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 이 땅에서 누군가의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세를 시키고 하는 거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은 자를 위해서 연옥 영혼을 위해서 연도를 한번 함으로 인해서 그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기도가 차서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여러분 연옥도 다시 말하면 구원의 어떤 그 대상들이 있는 황금어장이에요. 그렇잖아요. 어쨌든 연옥에 있는 거는 지옥하고 달라서 희망이 있을 뿐이지 갇혀 있는 거잖아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가 차서 올라가면 구원받는 거잖아요. 천국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대상들이 있는 다시 말하면 어떤 구원 선포, 복음 선포, 선교 우리가 좀 큰 그림으로 말한다. 그것에 사실은 선교적인 부분 안에서도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황금어장이에요. 황금어장 연옥영혼 어차피 묶어놓고 돌보는 데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가 차면 그 보석들이 이루어지면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구원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구원이 승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옥영혼들은 여기서처럼 뭐 한다 안 한다 이런 것도 없어요. 예비자 다니다가 이제 데모 이렇게 맺어줬는데 속색이고 뭐 내년에 받겠다 후년에 받겠다 우리 애 아빠가
예비자 결이 시작하고 나서 갑자기 명태 당해 갖고 왔다. 저 뭐 그런 얘기하면서 우리 뭐 했는데 뭐 뭐가 안 좋아 사고가 났다 이러면서 아무래도 저는 여기 이거 영세 받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속색이고 자기가 결정하고 그럴 수 있는 게 없어요. 묶어놓고 돌보는 데가 연옥이에요. 거긴 무조건 기도에 기도만 기다리고 목마르게 기도만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이에요. 제 말은 산자가 죽은 자보다 앞선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카톨릭 교회는 연옥이라는 부분 안에서 그런 어떤 저희가 이 지상교회가 함께 이렇게 같이 이렇게 소통되면서 연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책임이자 나름대로의 어떤 신심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것이다 라는 거를 이제 조금 이거와 연결시켜서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어떤 저항력을 갖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이렇게 묵주기도도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미사 영성체죠. 그리고 성사생활 지금 우리가 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사생활에 대해서 게을러지거나 아니면 좀 닫혀있는 부분 안에서 우리가 이제 조금 좀 성사생활이 제약이 있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요. 그러나 어찌됐든 고백성사 이런 부분들 우리 그래도 놓치지 않고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하여튼 그거 마음에 항상 그렇게 인지하시고 이렇게 갈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저 톨스토이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교회가 이런 투쟁성과 저항력을 갖게 되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백신을 맞듯이 이 백신을 맞는 부분들 안에서 우리가 뭐가 생기냐, 항체라는 게 생겨요. 이 항체가 다시 말하면 어둠과 사탄이라고 하는 어둠과 싸워가며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하는 그런 힘들이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자 일곱 개 교회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님은 그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 우선은 칭찬이 있는 교회가 있죠. 칭찬만 하는 교회도 있고 이제 보통 다 칭찬이 있어요. 그 다음에 책망만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칭찬이 있고 책망이 있고 그 다음에 뭐라면 약속을 하셔요. 어떻게 어떻게 버텨라 라는 부분으로 격려하시고 그 다음에 그 격려 뒤에 네가 이렇게 이렇게 한다면 나는 너한테 이걸 약속할게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 책망, 격려, 약속 이게 바로 일곱 개 교회에게 주시는 패턴들이에요. 오늘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봐가면서 이제 에페소 교회로 들어가게 될 텐데 전반적으로 어저께 조금 못 다루었던 어떤 그 개요라 그럴까요? 그런 아웃라인을 조금 다루면서 오늘 에페소 교회를 들어가지만 혹시라도 에페소 교회는 큰 교회예요. 할 것도 많고 우리가 찾아볼 것도 많고 정리할 것도 많습니다. 사도행전하고 연결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두 강의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지금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진행을 하는 대로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제 요한묵시록에서 어저께 못했던 개요 조금 좀 더 정리할게요. 어저께 못했던 거를 정리한다면, 묵시록은 말이죠. 요한묵시록이 어저께 못한 것입니다. 요한 묵시록이 쓰여진 목적에 대해서 어저께 이렇게 저렇게 설명은 했지만 오늘 조금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여러분들이 다 메모해놨다가 마음속에 폴더 정리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요한 묵시록은 이방인 문화나 사회의 관습 속에서 이제 이방인들 로마라고 하는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이방인 문화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이방인 사회적 어떤 그 사회적인 어떤 관습 이런 것들 속에서 사실 그 그리스도인들이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우선은 수치받고 수치스러운 일들이 생기겠죠. 그리고 길드라고 하는 그런 그 상인 조합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지금 우리로 말하면 그 길드라는 조합에서만 통용되는 어떤 그런 이제
뭐가 있을 거예요. 어떤 그런 문서랄지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제 뭐 회원 제도랄지. 근데 이제 그런 것에 들지 않으면 물건을 사고 팔 수도 없고 장사를 할 수도 없고 허다못해 난전 하나도 펼칠 수가 없다. 그런데 거기에 들게 되면 황제 숭배. 황제 숭배에 해야 되는 거예요. 황제를 숭배하는 신격화시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종교화되는 부분들을 자기네들이 그런 걸 이제 따라줘야 되는 거야. 그게 전제가 당연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조합에 들지 않으면 사는 게 당연히 어렵고 어디 가든지 불이익을 당하고 허다못해 지금 우리를 말하면 뭐 동사무소나 복지기관 같은 데서 난 사는 게 어려운데 도시락 같은 거라도 받고 또 남편에도 몇 박스 받아서 끼니를 연명하려면 내가 장애가 있고 내가 나이가 많아서 경제력이 없어. 근데 그런 것들을 받으려면 그런 어떤 그런 어떤 길드 조합 내지는 그건 이제 상인들 조합이지만 내지는 어떤 나라에서 하는 어떤 이제 증표 뭐 어떤 이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내가 가입하지 않으면 쉽게 말해서 시민권 같이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없으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 우상 숭배 이 부분이 우상 숭배 이 부분이 당시에 초대교회 입장에서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주님을 저버려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뭐 지금 우리를 말하면 미사 가지 말아야 되고 속으로만 믿어야 되고 어떤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그 상황에서 수치와 멸시를 당하고 당연히 가난 내지는 궁핍이 오죠. 그러니까 여기 왜 여기 그 일곱 개 교회 보면 궁핍하다는 말씀 하잖아요. 그런 거를 궁핍한 부분을 잘 견뎌라. 이제 그런 것들은 텍스트 안에서 조금 더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박해, 이건 이제 박해라고 말하잖아요. 박해. 이런 박해 속에서 그런 이제 이 고난의 이런 상황에서 초대교회의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위로가 필요했다고요. 이런 상황에서 초대교회 신자들이 위로가 필요해, 위로가. 그리고 어떤 영적인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격려적인 게 필요해. 위로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격려가 필요해요. 그런 목적으로 격려를 고치시키고 앙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 요한 묵시록은 쓰여졌다고 보면 돼요. 당시 로마의 식민지 아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도 왜 외정시대라고 표현하죠. 일제강점기에 보면 울 밑에선 봉선화야 내 모양이 처량하다 뭐 이런 시인들이나 또 문학 이런 쪽에서 상당히 그 많은 것들을 이제 표현했잖아요. 어떤 이제 문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표현할 수 있는 것 안에서 독립운동하는 그런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당시의 초대교회의 일곱 개 교회의 사정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이런 절망의 아주 절망의 상황에서 누구를 여기서는 이 요한묵시록에서는 지금 누구를 이제 내세웠다 그랬어요. 제가 표현했잖아요. 아르니온. 어린 양.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아르니온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아르니온이라고 하는 어린 양을 상징적인 묵시문학의 상징적인 약속의 언어로 내놓지만 이 어린 양은 바로 십자가에서 이게 지금 AD 96년, 95년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로마에 그때 당시에 이런 이제 쓰여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예수님의 AD 30년에 AD 28년 30년에 십자가 사건이 있었다면 지금 거의 아직 이제 30년을 여기서 한번 빼보세요. AD 30년을 뺀다 그러면 66년. 그러니까 약 50년에서 60년이라고 하는 밖에 시간이 안 지났어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지금. 그 정도 지난 이 시점에서 그 예수님이 다시 올 거다. 그 예수님이 분명히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참자. 조금만 더 견뎌내자. 조금만 더 버티자. 이런 내용들.
그리고 당시에는 곧 오신다 하니까 곧 오실 줄 알았죠. 그럼 우리가 데살로니카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곧 오실 줄 알고 어떻게 해요? 당시에 데살로니카 교회 같은 경우는 일도 안 하고 나오잖아요. 남의 일에 참견만 하고 간섭만 하고 쉽게 말해서 풀어서 말한다면 아이들도 학교 갈 필요 없어. 뭐 농사는 져서 뭐해. 다 산속으로 들어가. 오시는 날 기다리자 우리. 아니 뭐 직장은 다녀서 뭐해. 돈은 모아서 뭐해. 어떤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떤 삶에 대한 부분들이 종말론적으로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데살로니카 교회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당시에는 초대교회는 어떤 종말론이냐. 긴박한 종말론이죠. 긴박한 종말론. 긴박한 종말론은 가는 거예요. 긴박한 종말론. 이게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초대교회는 이렇게 긴박한 종말론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지금 일곱 개 교회 하는 이야기는 당연히 상징적인 것도 있지만 그때 당시 실존하는 교회였고, 이따 제가 지도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만 실존하는 교회였고, 그 교회가 지금에 와서 우리 교회, 우리 이 시대의 교회에게는 주시는 영적 메시지는 똑같다.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르니온이라고 하는 요 아르니온이라고 하는 이 어린 양의 승리, 이 어린 양의 승리를 요한 묵시록에서는 붙잡고 갈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온 인류의 계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르니온이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계획에 따라 완전히 이루어질 거다. 그러니까 제발 힘을 내라. 힘내라. 힘내고 아까 말한 것처럼 칭찬과 책망과 격려와 약속에 대한 부분 안에서 칭찬만 하시고 책망만 하시고, 그런 이제 스미르나와 그 필라델피아 교회 같은 경우는 칭찬만 하셨고요. 책망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사르디스 교회와 그다음에 라오디게이아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책망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골고루 이야기하시면서 격려도 하시고 반드시 약속도 하시고, 그게 이제 하나의 패턴으로 패러다임처럼 그렇게 이어져 가는 것이 일곱 개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받은 명령은,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성경제 보면서 시작할게요. 묵시록 1장 보세요. 저희가 요번에 소명장은 특별히 잡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제 한번 보세요. 자, 사도 요한이 1장 1절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하느님께서 머지않아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 당신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리스도께 알리셨고, 그리스도께서 당신 천사를 보내시어 당신 종 요한에게 알려주신 계시입니다. 이렇게 표현이 남아요. 이 말은 뭐냐면 하느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요한 사도에게 그리스도의 하느님께서가 아니지. 하느님의 계시를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계시. 요 계시 말씀을 요한 사도를 통해서 일곱 개 교회 에스페티 사필라. 이렇게. 그래서 일곱 개 교회에 이렇게 전달한다 이 소리예요. 일곱 개 교회에 전달한다. 자, 요거 이제 전달하는 내용은 조금 있다가 더 가고요. 우선 봅시다. 사도 요한이 받은 명령은 일곱 개 교회에 보내라는 명령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천사가 나오죠. 천사. 거기 보면 당신 천사들을 보내시어 당신 종 요한에게 알려주신 계시입니다 라고 표현이 나오고요. 자, 2장 1절 보겠습니다. 2장 1절에 에페소 교회 2장 1절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에페소 교회의 천사에게 써보내라. 거기 그 천사를 그 천사를 좀 박스를 좀 쳐보세요. 여기서 나오는 이 천사는 말이에요, 그냥 그 엔젤이라고 하는 천사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 천사는 파견자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천사는 파견자. 여기서 나오는 천사는 파견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말라크라는 단어죠.
요 말라크라고 하는 요 단어를 번역한 말인데요. 요 천사라는 말이 여기서 천사가 상징하고 있는 것은 암시하고 있는 것은 주교를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주교라는 것은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제 주교님들은 교구의 관리자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분들을 우리는 이제 주교님이라고 이야기하죠. 교구를 이제 교구 사목을 맡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천사가 당시에 그 주교를 암시하고 있다면 평상시에도 모든 교회의 주교들이 이 에페소라고 하는 이 에페소에 있는 요한 사도에게 이렇게 말하자면 영적 지도 내지는 어떤 뭔가를 결정하고 회의를 하고 하기 위해서 자주 모였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해요. 그래서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제 그래서 본당 교구에서 어떻게 그 말씀을 실천해 가야 되는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이렇게 같이 만약 어떤 지도와 영적 지도와 어떤 각 교구의 행정에 대해서 서로 그런 것들을 나누고 그런 모임들이 있었다면 그런 걸 우리가 추측으로 해 본다면 사실상 이 편지에서 나오는 천사들에게 보내라 에페소 여기 보면 에페소 교회의 천사에게 써보내라 이 말은 그 에페소 교회에 있는 주교에게 보내라 라는 의미로 이거를 추측할 수 있다 그래요. 평상시를 생각 그렇게 모인다면 그리고 평상시에도 개인적으로 편지도 썼을 것이다. 그럼 이것이 개인적인 편지냐 공적인 편지냐 그건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그래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회람서신이라 그래가지고 전달이 되면 그거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제 선포하고 큰 소리로 읽고 그걸 회람서신이라 그래요. 돌려서 읽고 선포하는 것을. 그래서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요한 사도의 직제자들이 당시에 주교로 있었죠. 그래서 수미른 학교에도 그렇고 이제 이따가 볼게요. 그거는 자 이제 두 가지 하느님의 말씀 선포를 자 하느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요한 사도를 통해서 에스페티 사필라 이렇게 전달하는데 거기 한번 보세요. 2장 7절 보세요. 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자, 줄 치셨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수미른 학교 해볼까요? 수미른 학교의 11절. 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자, 그 다음에 페르가몬 교회 보겠습니다. 17절. 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또, 티아티라 교회입니다. 티아티라 교회는 29절입니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여러 교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자, 3장으로 넘어가서 사르디스 교회 6절. 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여러 교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필라델피아 교회 마지막 그 3장 거기가 13절이 되겠죠? 3장 13절인가요? 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나우드게야 또 있습니다. 끝에 22절 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여기 보면 말씀을 들어라. 이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귀 있는 사람 얘기가 나. 귀가 있는 사람. 이 말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에요. 귀 있는 사람. 여러분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죠. 그래서 당시에 귀 있는 사람 그럼 이거 영적 귀예요. 영적 귀. 영적인 갈증이 있는 사람 들어라. 영적으로 뭔가 성결한 것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 좀 들어봐라. 아직도 다 잠들어 있고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의 유혹과 쾌락에 아까 그 톨스토이에서 나오는 나그네 이야기처럼 저 죽는 줄 모르고 지금 당장 그 나뭇가지 갈가져서 밑으로 떨어지면 지옥으로 떨어져서 뱀 입속으로 들어가는 거 모르고 그거 이미 다 잊어버리고 그 한두 방울 떨어지는 그 달콤한 꿀을 핥아먹는데 인생을 다 허비하는 그런 자들 말고 무언가 모르게 지금 이 상황에서 우물 밖으로 나가서 사자와 싸워야 되겠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나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사자와 싸울 수 있으며 내 안에 저항력을 기를 수 있으며 내 안에 내공을 싸울 수 있지?
라고 이기도 저기도 정말 안 해본 기도가 없이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자, 제가 이걸 시작하면서 팬데믹 교회 속에서 서 있는 교회라고 하는 이걸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던질 화두의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남은 자. 남은 자. 남은 자는 절대로 찌꺼기가 아니고 남은 자는 선택받은 자입니다. 남은 자는 미련에서 남아있는 것 같고 남은 자는 세상은 자꾸 빨리빨리 돌아가고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고 뭔가 모르게 약삭 바르고 준비하고 세상에 스펙을 많이 쌓아서 그냥 지금 돌아가는 이 세상 현실에 그 어떤 것도 뒤지지 않게끔 준비하고 애쓰고 세상 것을 준비한 사람만이 세상을 차지하고 사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진짜 내가 생각해도 바보 등신 모양 그렇게 사는 것 같지만 그가 하느님이 남은 자로 붙드는 순간에 그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선택받은 사람은 세상적으로 찌질이처럼 살았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느님 그렇게 두시지 않아요. 하느님께서 중요한 것은 그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거 필요한 것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인간적으로 애쓰는 사람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편안하게 살고 물질적으로도 굶기지 않아요. 물질도 그래 필요하다면 많이 주시겠죠. 그것이 독이 된다면 안 주실지 몰라도 필요하다면 주십니다. 때문에 남은 자는 선택이에요. 남은 자는 선택이고 남은 자는 책임지셔.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책임을 지신다고요. 그리고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세요. 그럼 여러분 저 좀 보시죠. 카메라를 통해서 절 좀 보세요. 여러분 남은 자는 결국 선택과 인도하심과 붙드심이 있다면 답은 딱 한 가지예요.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실 때 그냥 일하라고 하시지 않아요. 능력을 주시죠. 모세에게 지팡이가 처음에는 소똥치고 말똥치고 양을 치는 생계의 수단이었던 그 지팡이가 던지고 다시 꼬리를 잡는 순정의 훈련 가운데 빚어지고 다듬어지더니 홍해를 가르는 능력의 지팡이가 됐어요. 그 사실은 모세는 지팡이가 하나가 아니에요. 이미 과거에 생계 수단으로 양을 쳤던 그 마른 막대기 같은 그 지팡이가 하나 있다면 그거 던지라고 해서 던졌더니 뱀 됐잖아요. 그거는 기적의 의미로만 볼 일이 아니라 다른 의미로 본다면 훈련의 의미로 본다면 생계적인 수단을 썼던 그 막대기 그 지팡이를 던졌어. 하나님께 맡겼어요. 내려놓으라서 내려놨어. 그랬더니 내려놓으면 잘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게 뱀이 돼서 나를 물어. 내려놓으면 먹고 사는 거 힘들지 않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오히려 굶진 않지만 내가 매달 걱정해야 되고 오늘 먹었으면 내일은 뭐 먹는가 걱정해야 되고 내려놨으면 풍부하게 오히려 싸줘야 되는데 싸놓고 살게 해주셔야 되는데 딱 그날 먹을 것만 기가 막혀 진짜 대만 상고 나오셨어. 정말 계산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10원 한 장이 안 틀려. 10원 한 장이 고나 쓸 것만 딱. 근데 여러분 물질만 그러냐? 아니에요. 사람의 만나는 것도 딱 시기가 돼야 딱 그때 만나. 우리가 만나가지고 사역 동역자로 만나가지고 얘기하는 게 있어. 아유 우리가 조금만 일찍도 만났더라면 아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조금만 더 일찍 만났더라면 아마 그 일을 어그러뜨렸을 거야. 하느님의 뜻은 안 이루어졌을 거야. 다 때가 있어요. 만남도 때가 있어. 딱 그 때에. 영적인 어떤 치유도 딱 그만큼. 응? 여러분들 지금 저 안 채웠다 보니까 내가 이 딱이 길어지잖아. 딱 그만큼 왔다. 그만큼. 기가 막혀요. 진짜 하느님은 하느님이세요. 하느님을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뜻을 헤아릴 수 있으며 그분이 하시는 한 1차 1.1에게 5차 없이 일하시는 그분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가늠할 수 있겠어. 정말 우리 그거 체험할 때 보면요. 혀를 차고
진짜 정말 생각을 하면서 도저히 그 생각하면서도 주님을 찬미 안 할 수가 없어.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어. 우리의 한계가 아니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한계를 뛰어넘으신 그분의 멀리 보시고 깊이 보시고 크게 보시는 그분의 놀라운 통찰력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진짜 통감할 때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딱 그만큼만. 딱 그만큼만 하셔. 그만큼만. 아주 기가 막히다고.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로 돌아온다면 영적으로 귀 있는 사람. 그래 지금 이 일곱 개 교회에게 이 어려운 때에 이런 핍박의 시대에 10대 핍박의 피바람이 불고 사실상 먹고 사는 궁핍 가운데 또 나름대로 이 사회 안에서는 뭔가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꽁꽁 묶인 사람으로 어찌 보면 인도의 불가촉 접촉인처럼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힘든데 오죽하면 카타콤이 있겠어요. 그 석회질 같은데 그거 파고 들어가서 그 로마 군사한테 들어가면 들어간 사람이 못 나온대잖아요. 잡으러 들어갔는데 들어간 사람이 못 나와. 그럼 거기 있다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거기서 시집 가고 장가고 살아야죠. 로마 병사가. 그러니까 로마인이 들어가도 못 나오는 출구를 못 찾는 데가 카타콤이래잖아요. 저도 카타콤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정말.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그런 곳에서 사는 그 어떤 그 핍박의 시간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핍박 아니에요.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목숨이 걸려있는 거예요. 지금 어찌 생각하면 우리 또한 그렇잖아요. 목숨이 걸려있는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 말이에요.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 우리도 사실은 집안이 카타콤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살아남아야 되고 버텨야 되고 신앙은 자꾸 무너져 가는데 붙들어야 되고 정말 그런 생각 들어요. 시간이 이렇게 이게 이제 자꾸만 뭐 미사도 유튜브로 하고 그러면 이게 이제 자꾸만 식어. 신앙도 퇴색돼. 믿음도 자꾸 퇴색돼. 그런 것들이 그런 어떻게 무너져가는 신앙의 신심들이 퇴색되고 무너져가는 그런 부분들 안에서 자기 자신을 붙들고 애쓰는 자 영적인 귀로 반짝 종껏 세우고 내가 어떻게 하면 지금의 이 상황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깨어있을 수 있고 나의 신앙을 지킬 수 있으며 그분을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는 신부로 단장할 수 있을까라고 그런 영적 귀를 가지고 귀를 기울이는 자는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이야기하시는 걸 들어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신명기 제가 가지 않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메모해 놓으세요. 신명기 6장 4절에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여기서 말하는 들어라. 쉐마. 이 뜻은 듣기만 하라는 뜻이 아니라 듣고 어떻게 해라? 실천해라. 들으면서 실천할 수 있는 힘이 함께 들어있는 게 이 단어예요. 이제 들으면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생겨. 여기는 듣는다는 이야기와 실천한다는 이야기가 같이 함께 들어가 있는 단어예요. 이거 듣고 살아내. 그래서 복음을 듣는 자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잖아. 들어야 뭐가 생긴다고. 오늘 여러분들의 귀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귀로 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귀가 열려야 돼. 말씀도 열려야 들리고요. 여러분 이 하느님의 메시지와 음성도 귀가 열려야 들은 거예요. 귀가 닫혀 있으면 아무것도 못 듣죠. 그래서 여러분 일곱 개 교회에 하신 당신 백성에게 하신 말씀 쉐마 이스라엘 제발 들어라. 성령께서 하시는 이 말씀 좀 제발 좀 들어라. 듣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을 거기서 받아라. 말씀에서 받아라. 그 의미죠. 두 번째 일곱 개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요. 예언적 말씀 선포입니다. 예언적 말씀 선포. 예언적 말씀 선포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 거기 보세요. 자 일곱 개 교회에 보내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성경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만 찾아볼게요. 오늘 에페소 하나만 보시면 나머지는 이제 보게 될 거니까. 에페소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에페소 교회의 천사에게 써보내라. 오른손에 일곱 별을 쥐고 일곱 황금 등잔대 사이를 거니는 이가 이렇게 말한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지금 찾는 건 나중에 보고, 이거 보세요. 스미르나 교회 같은 경우는 에페소는 일곱, 그러니까 오른손에 일곱 별을 쥐고 일곱 등, 황금 등잔대 사이를 거니시느니. 스미르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니. 페르가모는 날카로운 쌍날카를 가지니. 티아티라, 불꽃 같은 눈과 노새 같은 발을 가지니. 하나만 더, 사르디스. 하느님의 영,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니. 이런 식으로 어떤 이, 이렇게 표현해요. 어떤 이가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말한다. 그 이렇게 말한다. 무슨 이가 이렇게 말한다. 라는 게 뭐냐면, 요게 바로 타데레게이라는 언어입니다. 요 타데레게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말하면 아마르 아도나이에요. 아마르 아도나이. 그냥 이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내가 설명하는 것만 신경 쓰시면 돼. 타데레게이가 뭐냐면 뭐뭐뭐뭐 하는 이가 이렇게 말한다. 그게 바로 아모스 같은 데 가면 아마르 아도나이랑 얘 같은 말이에요. 얘 똑같은 해석이에요. 이건 히브리고 이거는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뭐뭐뭐뭐 하는 이가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은 요한사도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포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그게 바로 아마르 아도나이. 지금 이걸 헬라어로 타데레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뭐뭐뭐뭐 하는 이가 이렇게 말한다. 이게 타데레게이가 아니라 오른손에 일곱 별을 쥐고 일곱 등잔 사이를 등잔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말한다. 그게 바로 타데레게이예요. 근데 그 타데레게이는 이렇게 말한다. 그 말은 요한 사도가 얘기할 때 이런 거예요. 오른손에 일곱 별을 쥐시고 일곱 별을 쥐고 일곱 황금 등잔대 사이를 거니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거니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오른손에 일곱 별을 쥐고 일곱 등잔대 사이를 거니는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선포하는 거예요. 타데레게이라는 말이. 그게 아모스서나 예언서 같은 데 보면 아마르 아도나이라는 말로 돼 있는데 하는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렇게 해석하죠. 그러니까 요 타데레게이는 그런 하느님의 예언서에서 나오는 신탁 예언서에서 나오는 하느님이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와 같은 내용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일곱 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은 전부 다 뭐냐? 그런 아까 말한 것처럼 불꽃 같은 눈을 갖고 노새 같은 발을 가진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또 거룩하시니 진실하시니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바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그래서 일곱 개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예언적 신탁입니다. 그냥 서신이 아니에요. 요한사도의 서신이 아니에요. 서신의 형식을 갖고 있지만 이것은 예언 신탁의, 예언적인 신탁의 말씀의 선포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에페소 교회에 이제 들어갈게요. 에페소 교회에 들어갑니다. 에페소 교회는 2장 1절부터 에페소 교회만 본다 그러면 7절까지니까 많지 않으니까 우리가 한번 이렇게 쭉 봉독을 해보고 제가 시작할게요. 에페소 교회에 시작. 에페소 교회에 천사에게 써 보내라. 오른손에 일곱 별을 쥐고 일곱 황금 등잔대 사이를 거니는 이가 이렇게 말한다. 나는 네가 한 일과 너의 노고와 인내를 알고 또 네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한다는 것을 안다.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를 시험하여 너는 그들이 거짓말장임을 밝혀냈다. 너는 인내심이 없어서 내 이름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지치는 일이 없었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너는 처음에 지녔던 사랑을 저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추락했는지 생각해내어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다시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등잔대를 그 자리에서 치워버리겠다. 그러나 너에게 좋은 점도 있다. 내가 니콜라스 파의 소행을 싫어한다는 것이다. 나도 그것을 싫어한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승리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느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주겠다. 우리 아까 말했던 그 패턴으로 한번 우리 이거 정리해볼까요? 에페소 교회를 승리를 한번 한다 그러면 자,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자 칭찬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뭐라고 칭찬하셨어요? 거기 나와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너희들은 그들이 거짓말 장애임을 밝혀냈다. 그렇게 표현해요. 용납하지 않았어요. 내가 아는 인내를 알고 노고와 인내를 알고 그 다음에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거. 그러면 칭찬은 인내와 노고가 있었어요. 에페소 교회는. 그리고 악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악을 용납하지 않았다. 요게 칭찬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책망을 하시죠. 그런데 내가 너한테 한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첫사랑 잊어버렸다. 그 얘기하죠. 나한테 품었던 그 첫사랑, 나한테 품었던 그 설레임들, 나를 만나고 이 세상에서 하느님 이외에는 주님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첫자리에 두지 않았던 너의 열정, 그리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주더라도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데 너의 모든 것이 가 있는 거, 그런 열정과 그런 헌신과 나를 첫자리에 뒀으며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기도를 해도 밤새워 성체 앞에 앉아 있어도 눈물 뿌려 기도했던 바로 너, 나와 신방에서 미로를 가졌던 그런 첫사랑을 네가 잃어버렸다. 이게 바로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세 번째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격려를 하죠. 그러나 거기 뒤에 보면 내가 어디에서 잘못 추락했는지 생각해서 처음 것을 어디서 잘못됐는지를 찾아내라. 그렇게 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너 등잔대 치워버릴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좋은 점이 있다. 그래서 니콜라스파의 소행을 싫어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시 말하면 처음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성찰해라. 그래서 격려의 이야기를 하신다 그러면 성찰해라.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네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다시 잘못된 것을 네가 다시 한번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가서 귀 있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약속이에요. 너 만약에 승리하잖아. 네가 다시 회개를 하고 회개의 영을 받고 그리고 어디서 잘못됐는지 그 추락한 지점을 네가 찾아내서 성찰을 잘해서 추락한 지점을 찾아내서 네가 회복만 할 수 있다면 너의 영이 다시 회복의 탄력성을 가질 수 있다면 난 너에게 생명락을 약속하마. 이것이 바로 에페소 교회에 정리해 주신 패턴입니다. 이게 에페소 교회에 정리해 주신 패턴인데 자 그럼 이것을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가지고 그 에페소 교회를 한번 이제 본다면 에페소 교회는 에페소 교회는 어떤 교회나 첫째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얘가 지정학적인 부분 조금 볼게요. 에페소 교회는 굉장히 그리스도교 종교적 중심지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여기는요 티라노스 서원이 있었어요. 티라노스 서원하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도 바울로가 에페소에서 3년간 사역을 했던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또 이따 지도를 보고 얘기할게요. 티라노스 서원이 있었고요. 두 번째 아르데미스 신전이 여기 또 있었어요. 아르데미스 신전.
아르데미스라고 한 여신의 신전, 큰 신전. 이게 바로 사도행전에 또 나오죠. 은장이, 데메드리오스 은장이 사건이 있잖아요. 그것도 기억하면서 아르데미스 신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사상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했어요. 사상과 철학 같은 게 많이 발달하면서 수사학이라든지 변증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지하게 많이 발달돼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고등문화를 갖고 있었다고요, 이 에페소가.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여기는 항구 도시예요. 여기가요, 그 인구가 남자만 4만 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남자만 4만 명이 넘었어요. 고대 도시예요. 남자만 4만 명이 넘었고, 일반 전체 인구가 22만 5천 명 정도, 약 22만 5천 명 정도가 이 도시에, 그러니까 이게 인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항구 도시로서 굉장히 번화한 도시예요, 이 에페소가. 그러면 우리 에페소 한번 볼게요. 제가 여러분 확대해서 갖고 왔는데, 여기 보세요. 에페소, 그죠? 스미르나, 에스, 또 옆으로 또 나가네. 페르가몬, 티아티라, 사르디스, 필라델피아. 그래서 사르디스.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연결하면 약간의 북두칠성처럼, 이렇게 북두칠성 똑같은 모양은 아니지만 이런 모양의, 약간 요런 모양. 요런 모양이, 요런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이게 위치를 기억하시면 돼요. 요가 에페소예요. 여기 스미르나, 페르가몬, 티아티라, 사르디스, 필라델피아, 라우디게이아. 요거 라우디게, 요거 라우디게이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요 모양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 별을 이으면 요런 모양이 돼요. 요런 모양. 요렇게. 요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에스페티 사필라가 들어가요. 여기서 세 개. 에, 스, 페, 티. 그다음에 사. 그죠? 여기 사르디스잖아요. 티, 사, 필, 라. 대충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에스, 페티, 사필라. 그렇게 해서 일곱 개 교회가 요 소아시아에 당시에 이제 존재하고 있었는데, 여기 보세요. 요 에페소 교회는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이 에페소에서 좀 타고 들어가면 요 파트모스 섬이 보이죠? 여기에 파트모스 섬의 채석장에 끌려가서 노사도인 사도 요한이 이제 묵시록 1장의 소명을 받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주님 만나서, 야, 이제 일곱 개 교회에 보내라. 일곱 개 교회에 하느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지 않을까. 나의 계시, 나를 통해서 드러내는 하느님의 말씀을 일곱 개 교회에, 그 영적 메시지를 천사들에게 전해라. 그 말은 암시적으로 말하면 일곱 개 교회에 있는 그 주교급들에게 보내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뭐는 잘못하는 거고 뭐는 잘하는 건지, 앞으로 어떤 부분을 견뎌내면 내가 무엇을 약속하는지. 그래서 칭찬과 책망과 격려와 또 거기에 뭐 위로도 있었겠죠. 위로와 약속에 대해서 반드시 전해라. 그게 바로 지금 이제 요 에스페티 사필라, 여기 파트모섬이라. 사실은 이렇게 지도상에는 원래 파트모섬은 안 나타나요. 영 정도의 땅밖에 안 되는 이 작은 저기 섬이 지도상에는 안 나타나요. 그러나 이건 성서 지도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기 위한 지도니까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파트모스 섬이. 그래서 에페소로 나와야 돼요. 파트모스에서는 에페소로 나와, 이 항구로 나와야 육지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사도는 우리가 전승에 의하면 이 에페소에서 사실은 성모님을 모시고 끝까지,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백색 순교, 백색 순교라 그러죠. 이제 자연사 하셨단 말이에요. 순교를 하셨지만 이렇게 뭐 피 흘리는 단두대에 올라가고 그러신 건 아니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사셨죠. 마지막까지 어머니 모시고 에페소에 사셨는데, 자, 이 에페소가 그렇게 항구예요. 그런데 이 에페소가요, 에페소가 가지고 있는, 에페소가 가지고 있는 이름이 있어요. 이 에페소가 가지고 있는 이름이 있는데, 에페소의 닉네임은
닉네임이 있는데요. 요 닉네임이 뭐냐면 아시아의 빛이래요. 아시아의 빛이라고 하는 아시아의 빛이라고 하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어요. 요 에페소는. 그래서 소아시아의 공식적, 이 소아시아잖아요, 얘가. 이 소아시아의 공식적인 도시는 어디냐면, 공식적인 도시는 페르가몬이에요. 사실은. 요 전체 아시아의, 여기가 사실은 이 전체 아시아의 수도입니다. 여기가 수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페소 항구는 무시할 수 없었다 그래요. 공식적인 수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의 빛이라고 하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여기는 상업지역이기도 하지만 경제적으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부흥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에페소는 아프리카가 이제 요거는 좀 우리가 좀 넓은 거로 가볼까요? 지금 이쪽이잖아요. 알렉산드리아 있는 요 키레네 여기잖아요. 여기 이쪽이 지금 아프리카. 그러니까 그쪽으로 그러니까 아프리카와 연결할 수 있는 이게 이집트 여기 이집트 요 이집트라고 하는 요쪽하고 리비아 쪽으로 가는 여기가 분기점인 거야. 지금 여기는 요 소아시아가 말하자면.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들어올 때도 어떻게 해요?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 아까 요 말한 요 소아시아는 로마의 식민지 안에 있지만 자유도시라고 표현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왜 자유도시라고 표현해야 되느냐면 여기는 그 로마법의 그 제약을 받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로마 법전의 간섭을 받지 않았다고요. 이 에페소 자체가 자유도시고 그리고 로마 제국 안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스스로의 이 에페소 같은 경우는 스스로의 자치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치권. 에페소 항구가. 그러니까 이게 활성화되고 이게 발달할 수밖에 없죠.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로마 법전의 간섭도 안 받아. 그런데다가 자치권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로마 군인 자체가 주둔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그게 에페소예요. 그래서 에페소 교회는 첫째는 요한이 복음서를 완성한 것으로 봅니다. 요한 사도가 복음서를 완성한 것. 두 번째, 바오로 사도가 교회를 세운 것이죠, 당연히. 이렇게 여러분 이 에페소의 지역 이 거기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에페소의 지도자였어요. 사도 요한은 에페소의 지도자였고 전체 관구의 대주교였다. 전체 관구의 대지도자. 이제 사도 요한이 대주교 지도자였고 대주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요한 사도의 이제 그 직제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 사도의 직제자. 그러면 이제 요한 사도의 직제자는 직제자라고 표현하죠. 요한 사도의 직제자들 스미르나 교회의 그 첫 주교가 포르칼리포 성인입니다. 교부죠. 포르칼리포 교부. 네, 교부라고 표현하죠. 포르칼리포 성인이 스미르나 교회의 주교님이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다 요한 사도의 직제자로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갈리아 지방 리옹. 갈리아 지방의 리옹. 리옹이 지금 프랑스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프랑스인데 거기를 그리스도교를 세우고 조직화하신 분이 이레네우스 교부. 이레네우스 교부. 이런 분들이 요한 사도의 직제자로 우리가 정리해 두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요. AD 431년 AD 449년
AD 443, 431, 449 이때 두 차례나 세계 공의회 공의회와 많은 주교회의. 왜냐하면 요한 사도가 이 에페소에 계셨고 전체 강구의 대주교였기 때문에 이쪽에서 주교회의들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두 차례나 세계 공의회도 이렇게 개최됐던 데가 에페소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배경을 한 번씩 훑어보게 되면 에페소 교회가 그리스도교의 종교의 중심, 종교의 중심지죠. 거기다 상업적인 중심지죠. 그 다음에 항구 도시죠. 여기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여기서는 티라노스 서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빌려가지고 양성을 했어요. 사도 바울과 3년이나 있어서 3년이나 사도 바울과 왜 3년씩 여기에 머물렀겠어요. 그만큼 사역에 대한 폭이 넓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는요, 사실 이 에페소라고 하는 것은 1차 때 사실 가고 싶었죠, 사도 바울과. 근데 예수님의 영이 허락지 않아서, 사도행전에 허락지 않아서 이게 사실은 에페소로 못 들어가잖아요. 에페소로 못 들어가고 사실 유럽 쪽으로 그 트로아스로 빠져서 2차 전도행을 나가잖아요. 그래서 들어올 때 고린토에서 들어올 때 여기 고린토가 이쪽이잖아. 아카이아. 여기가 이제 고린토입니다. 여기서 프리스킬라와 아퀼라 부부 선교사를 여기서 사실은 고린토, 그러니까 사도행전 18장이잖아요. 고린토 교회에서 이 부부 선교사를 사실 만나요. 2차 전도행 때. 이렇게 만나서 이 양반들을 데리고 이렇게 이제 2차 전도행에 들어왔을 때도 오다가 이 에페소를 들려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사도 바울이가 에페소에 마음이 항상 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요거 에페소 얘기 한번 조금 더 봅시다. 제가 조금 더 이제 좀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에페소가 어떤 곳인지 오늘 알아야 되니까. 자, 전도 여행 한번 보세요. 여기 전도 여행을 한번 보시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모든 것이 베이스 캠프가 안티오키아에서 시작합니다. 여기가 안티오키아,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자 이제 봅시다. 1차 전도행 한번 볼게요. 사도 바울 1차 전도행이 이 안티오키아 출발하는데. 파포스라고 하는 바르나바의 고향이죠. 그때 사역의 동역자의 같은 동역자는 바르나바였어요. 바르나바하고 자 여기서 이제 베르게에서 뭐 피시디 안티오키아 이 토로 산맥을 넘어서 피시디 안티오키아로 들어가요. 그러면 들어가서 잘 보세요. 이제 이고니온이라는 곳 들어가서 니스트라를 거쳐서 데르베를 거치는데 다시 거꾸로 나오죠. 이고니온, 니스트라, 데르베까지 들어가는데 다시 거꾸로 돌아서 나옵니다. 돌아서 나와요. 이고니온, 니스트라 다시 나와. 이고니온에서 피시디 안티오키가 굉장히 큰 도시니까 여기서 거꾸로 나와갖고 아탈리아에서 배 타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1차 전도행이에요. 이게 사도행전 13장, 14장인데 요 1차 전도 여행 때 1차 전도행을 끝내고 난 뒤에 이제 사도회의가 이제 있어요. 사도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2차 전도행을 해요. 그러면 2차로 갈 때는 2차도 시작은 요 안티오키아예요. 왜냐하면 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교 보고 하고 이렇게 올라온 거니까. 그래갖고 안티오키아에서 베이스캠프 여기가 이제 사실은 사도 바오로의 그 개척한 이 소위 말해서 교회죠. 본인이. 그러니까 여기 수장이니까 여기에 와서 있으면서 이제 자 2차로 다시 한번 전도행을 가야 되겠다. 근데 하여튼 바르나바하고는 어떤 이렇게 서로가 의견이 다르고 격렬하게 싸우고 난 뒤에 이제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실라스를 데리고 2차 전도행을 떠날 때 한번 보세요. 이게 제가 이제 에페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2차쯤 갔을 때는요. 먼저 1차 때 한 번씩 갔던 데를 이렇게 가는 거예요. 타르수스라든지 데르베라든지 니스트라, 이고니온, 피시디안티오 여기가 다 1차 때 갔던 데잖아요. 1차 때 갔던 데를 한 번씩 들려가지고 비시디안티오키아까지 갔다가 여기서 사실은 여길 가려고 그랬다고 이 사도행전의 고백을 보면 요 에페소, 요로 들어가고 싶었어요. 여기서 비시디안티오키아에서 여길 가려고 그랬어요. 여기를 일로 가려고 그랬는데 주님의 영이 허락지 않아서 사도행전 16장이죠. 이렇게 빠져가지고 결국은 트라스로 뺐어요. 하느님의 방법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유럽 전도가 시작되는 거죠. 이리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2차 전도행이에요. 근데 2차 때 이제 고린토를 들어가서, 그러니까 사실은 2차 때 여길 가려고 그랬는데, 요 에페소를 가려고 그랬는데, 이 에페소를 못 들어와서,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미 2차 때부터 에페소를 공략하고 전략상 설계도를 그릴 만큼, 선교의 설계도를 그릴 만큼, 에페소는 아시아의 빛이요, 당시의 페르가몬이라는 수도가 있었어도, 가상업 도시요, 또 여기는 20만이 넘는 이 인구가 있었고, 남자만 해도 4만 명이라 하잖아요. 그런데다 수사학의 변증법에 뭐 어떤 이런 철학에 물론 아르테미스 신전이라고 하는 큰 우상은 당연히 자리하고 있었지만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페소를 공략하고 설계도로 가졌다는 것은 여기가 그만큼 지정학적으로도 아프리카를 잇는 것에 대한 말하자면 교량적인 부분이요. 또 다시 말하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인 부분이라든지 종교적이랄지 상업적이랄지 경제적인 부분 안에서 상당히 큰 도시였다는 거예요. 이 에페소 교회가. 근데 2차 때 이렇게 못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2차 때 여기 들어가려고 하다 트로아스로 빠져서 이렇게 가갖고 고린토를 들어가. 이게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도행전, 지금 사도행전하고 연결해서 여러분 이제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고린토에 도착했을 때 여기에 프리스킬라와 아킬라를 만나요. 부부 선교사를 만나요. 천막을 짓는 기술을 가진 프리스켈 아퀼라라고 하는 부부 선교사를 만나요. 그게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같이 일도 하고 뭐 저녁에는 복음도 전하러 다니고 또 조금 유지급에 있는 집에 만약에 가게 되면 또 거기 가서 또 이런저런 복음도 전하고 하셨겠죠. 그러다가 여기서 1년 6개월 정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나올 때 보세요. 이게 원래는 예루살렘에 나오려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예루살렘 이제 배 타고 이렇게 오든지, 그래갖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든지 아니면 일로 왔다가 일로 내려가서 성교 보고를 하든지 이래야 되거든. 그런데 에페소를 들립니다. 에페소를 들려서 프리스킬라와 아킬라라고 하는 이 부부 선교사를 여기다 떨궈놔요. 떨궈놓고 들어가는 거야. 떨궈놓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이 여기 이제 파다라라고 하는 여기 이제 코스 뭐 이런 여기 나오죠. 이게 그런 쪽을 거쳐서 그런 섬들을 거쳐서 배를 타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들어가가지고 성교 보고 하고 그리고 이제 3차 때 바로 에페소를 들어가요. 3차 때. 그러니까 다시 앞장면 한번 보세요. 다시 무슨 말이냐면 자 아까 여기를 안 들려도 된다고 에페소 2차 때 돌아올 때 안 들려도 돼. 그런데 자 왜 여기를 들렸냐. 1차 때 아까 봤잖아요. 1차 때 여기 가고 싶었다고. 이렇게 이게 1차 때도 저 2차 때 여기서 시작해서 올 때 여기 오고 싶었다고. 오고 싶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빼는 바람에 유럽을 돌아서 이렇게 온 거예요. 고린토까지 간 거예요. 고린토에서 부부 선교사를 태워가지고 돌아오면서 여길 돌아오는데 이거 안 들려도 되는데 여기를 들렸다는 얘기예요. 여기를. 들린 이유가 뭐겠어요? 나 갔다가 선교 보고하고 3차 때 들어올게. 그때까지 물밑 작업 좀 하고 그때까지 아는 이렇게 좀 잘 사는지 장교 부인 내기사부터 정치적으로 뭐 이렇게 좀 국회의원 와이프들 또 내지는 조금 이렇게 재력 좀 갖고 있는 사람들 정치적으로 조금 이렇게 좀 영향력 있는 사람들 또 뭐 이런 이제 학문적으로도 이렇게 좀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 뭐 소위 말해서 이게 소위 선생님 아니면 무슨 이런 뭐 교수들 어떤 하여튼 지방 그 지역의 유지들 이런 사람들 좀 잘 좀 새겨놔. 내가 와서 사역할 때까지 좀 새겨놔. 그 어떤 그런 작업 좀 해놔. 오면 내가 복음 좀 전하게. 여기 갔다가 바로 들어온다는 그 약속은 성경에는 약속한다 뭐 나올 때까지 물밑 작업해놔 이런 건 없어. 그렇지만 여긴 떨궈놨다는 얘기만 있죠. 그래서 그 떨궈놨다는 얘기는 우리가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아. 거기가 어디냐면은 사도행전 18장 18절 보세요. 18장 18절을 한번 천천히 찾아보세요.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18장 18절에 보면 찾으셨죠? 안티오키아로 돌아가는 장면. 이게 2차 전도행 끝내고 돌아가는 거야, 이제. 바울은 한동안 그것에 머물렀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프리스킬라와 아퀼라와 함께 배를 타고 어디로? 시리아로 갔다. 이 말이 이제 시리아로 갔다 그 말이 안티오키아로 돌아간다 이 소리예요. 시리아 지역으로. 바울은 서운한 일이 있었으므로 떠나기 전에 갱크에서 머리 깎았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요. 19절 줄치겠습니다. 그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은 에페소에 도착하였다. 바울은 그 두 사람을 그곳에 따로 남겨두고 혼자 회당으로 가서 유다인들과 토론하였다. 거기 나오죠. 그래서 에페소에 도착했고요. 그래서 그 에페소에 도착했고 바울은 그 두 사람을 그곳에 따로 남겨두고 요 남겨두고에다가 박스 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페소에다 어떻게 생각하면 떨궈놨다는 말보다는 심어놨다는 말이 더 맞을지도 모르죠. 미리 심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1차 때는 에페소에 대한 어떤 전략적인 공략이 없다 치더라도 2차 때는 가고 싶었다는 얘기가 분명히 사도행전 16장에 나오고 그래서 못 가갖고 고린토쯤 가가지고 거기서 얻은 부부 선교사를 여기다가 심어놓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선교보고 하고 자 3차 때 아까 다시 보여드렸잖아요. 3차 때 보면 3차 때 바로 들어가요 그냥 에페소를 3차 때 궁금한 거야. 어떻게 해놨나. 그 어떻게 좀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은 조금 어떻게 좀 어떻게 이렇게 좀 네트워크 좀 만들어놨나? 내가 가면 어떻게 이렇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어떤 터반이나 이런 것들이 좀 돼 있을까? 그러면서 궁금한 거야 에페소가. 그럼 여러분 에페소를 우리가 에페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공부하기 전에 에페소에 오늘 배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 에페소의 3차에 들어가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로가. 그렇게 하면서 세워진 교회가 이 에페소 교회예요. 이 에페소 교회에 여기에서 티란노스라고 하는 학원. 이게 학원이에요. 여기는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중동이잖아요.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한낮에는 이 말하자면은 뭐 수업이 없다는 말로 표현하면 좋을까요? 거기서 어떤 뭐 가르침이나 이런 수업하는 시간이 없어요. 그 시간이 쉬어요. 그런 시간을 빌렸지 않았겠느냐라고 주석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시간을 빌려서 따로 날마다 데리고 복음을 가르치며 양성을 하는 거예요. 따로 날마다 데리고 그래서 그게 어디냐면 이왕 사도행전 갔으니까 19장 조금 볼게요. 거기 보면 거기 이제 19장 8절에 보세요. 여기 이제 에페소의 사역인데 에페소에서 선교할 때 사도 바울은 석 달 동안 회당에 드나들며 하느님 나라에 관하여 토론하고 설득하며 담대히 설교했다. 그러나 몇몇 사람이 회중 앞에서 주님의 길을 헐뜯으며 고집스럽게 믿지 않으려 하자 사도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이거 중요하죠.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양성했다는 소리예요. 제자급들을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선교사급들을 주의 종감들을 날마다 따로 데리고 날마다 티라노스 학원 나오죠? 그 줄 좀 한번 이렇게 현관판 좀 칠해놓으세요. 티라노스 학원에서 토론을 벌렸다. 이 일이 2회 동안 계속되어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다인 그리스인 할 것 없이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이게 티라노스 사역이에요. 근데 에페소에서 머무는 동안은 3년이에요. 그리고 티라노스 사역은 2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티라노스 학원이 여기서 사역에서 만들어질 만큼 이 에페소는 굉장히 큰 도시였다.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상업적이었죠. 상업적인 도시로 컸어요. 말할 것도 없이 종교적인 도시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교뿐만 아니라 그 아르데미스 신전이 그렇게 큰 신전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종교성이 이제 강한 거예요. 이쪽에, 이 항구 쪽에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여기 이제 혼혈아들이 많이 살고 해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도시였어요. 아시아의 빛이라고 아까 표현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그런 도시였다는 거예요. 에페소가.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2차 전도행 때 프리스켈라 아퀼라를 거기다 심어놓고 올 만큼 그리고 3차 전도행에는 가서 거기서 3년을
사역을 할 만큼 거기가 대단한 도시예요. 거기는 이 사도 바울에게는 그 여기서 사실은 고린토와의 관계, 여기서 고린토와의 관계 안에서 가짜 사도 소리 들리고 상처받고 그래서 나를 내 얼굴을 보면 좀 보면 낫겠지. 그리고 가서 이 에페소에 방문하잖아요. 가슴 아픈 방문. 그래서 가슴 아픈 방문도 하고 그랬는데도 안 받아들이고 다시 돌아와서 눈물의 편지를 쓰고 막 이런데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 에페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영적인 성장에 자신이 성장하는 도시이기도 했지만 이 에페소 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일을. 그래서 나중에 또 로마에게 그 3차 전도행에서 일로 사실 이렇게 에페소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지금 말씀드려요. 자, 3차 전도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다시 되돌아 나와요. 3차 전도행은 일로 바로 에페소 갔다가 그러면 이 고린토에서 다시 되돌아 나오면서 결국은 어디냐면 여기 잘 보세요. 되돌아 나올 때 이제 나는 이제 가면 붙잡힐 거야. 나는 이제 가면 순교해야 될 것 같아. 나는 이제 가면 단두대 갈 것 같아. 나는 이제 하느님께서 나 부르실 것 같아. 내 사역의 이제 마지막은 하느님께 죽음으로서 나의 복음을 증거하는 때가 올 것 같아. 당신의 죽음을 예언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밀레도스라는 곳에, 여기 3차에서 돌아올 때입니다. 밀레도스라는 곳에서 이 에페소, 여기, 요 에페소에 있는 원로급들을 내가 여기까지 들어가는 데는 시간이 안 되니까 자기네들이 좀 여기로 나와. 얼굴 좀 보게. 보고 싶어. 나 이제 가면 못 볼지도 모르거든. 나 이제 나 천국 가야 될 것 같아. 나 왠지 내 사역에 이제, 사역의 모든 것들 종지부를 하느님이 찍으실 것 같아. 그러니까, 제발, 얼굴 보고 싶은데 내가 들어갔다 나오면 여기 들어오는 시간, 오순절까지 시간을 맞춰야 되는데 그 절기까지 시간을 맞추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 그러니까 요 밀레도스로 내가 요 갈 테니까 여기 밀레도스에서 이쪽으로 에페소 사람들이 이제 나오라고 전달합니다. 그래서 결국 밀레도스로 이 에페소의 이 장로들과 원로급들이 에페소에 나와서 사실 말하면 굉장히 진한 마지막의 만남을 하죠. 그 마지막에 만남을 통해서 이제 내가 3년 동안 어떻게 가르쳤는지 기억해. 그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3년 동안 당신네들을 너희들을 어떻게 가르쳤는지 꼭 기억해라. 내가 눈물로 사역했던 눈물로 양성했던 그 모든 가르침들을 기억해라. 그런 유언 아닌 유언을 하고 그리고는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체포되죠. 예루살렘 성전에. 성전 모독죄로. 이방인을 끌고 들어왔다는 죄로. 자, 여러분. 그러면 1차는 어차피 1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는 에리어가 이쪽에서 이만큼에서 1차는. 근데 2차 때 바로 가려고 했던 에페소. 2차 때부터는 에페소가 사도 바울한테는 늘 에페소로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늘 에페소가 나를 불러. 산에 자주 가는 사람이 산이 나를 부른다 이러잖아요. 낚시 자주 가는 사람 저수지가 나를 부른다. 그처럼 에페소의 마음이 늘 가 있고 거기에 대한 설계도가 늘 꽉 차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열정이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못 가서 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이렇게 돌아올 때 에페소에다가 그 프리스킬라 아킬라를 미리 심어놓고 전초전을 해놓고 전방부대를 세워놓고 들어와서 성교 보고 3차 때는 바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고린토로 들어갔다가 거꾸로 돌아 나올 때도 에페소를 못 잊어. 여러분 이렇게 보면 에페소가 상업도시고 종교적으로도 종교심이 많으며 그리스도교적으로도 어떤 나중에 교두보적인 그런 어떤 일종의 거기가 키워드적인 도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교량적이고 교두보적인 그런 도시 그런 어떤 이제 이런 어떤 이제 그 활성화됐던 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도시인 것은 다 그것만이 아니라 도시인 것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거기가 커서 마음을 간 건지 또 아니면 나름대로 당신이 내심 어떤 다른 보관의 계획이 있었는지는 그건 미스테리니까 아무도 모르지만 어찌 됐든
사도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행을 놓고 대충 한번 살펴봐도 1차 때만 그런 마음의 설계도가 안 느껴지지 2차 때부터는 이미 청사진은 어디로 가 있냐? 에페소로 가 있다고. 그 에페소가 우리는 사실은 그 에페소가 항구 도시고 크다는 것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돼요. 사도 바울이 거기에 뭘 하고 싶었는지는 아무도 몰라. 그런데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가서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가려고 다 못 갔고 들어가서 프리스킬라 아킬라를 데리고 나오면서 거기다 떨궈 놓고 전방 부대를 세워 놓고 들어와서 선교 보고하고 3차 때는 바로 들어가서 3년 동안 있는 가운데 티라노스 서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따로 데리고 제자들을 양성하기도 했고 거기서 고린토와의 관계 안에서 가짜 사도라는 것 때문에 늘 마음 아픈 소리를 들었고 가슴 아픈 방문도 에페소에서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 가슴 아픈 방문 하기 전에 고린토에서 질의응답 서신 고린토 1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을 하고 갔는데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 뭔가가 이렇게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잘 이렇게 안정되어 있는 시기가 아니니까 아니 그러면 선교사님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전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자는 머리를 가려야 돼요? 안 가려야 돼요? 또 혼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미혼제도는 어떻게 해야 되죠? 또 송사가 걸리면 송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응답을 한 서신이 질문 온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다 풀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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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된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라고 그런 응답을 풀어서 질문에 대한 질의 응답 서신이 고린토 1서라고요. 그 내용이 그런 것들도 다 에페소에서 그리고 그렇게 해서 써서 보냈는데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을지언정 가짜 사도다. 가짜기 때문에 돈도 안 받는 거야. 가짜기 때문에 지가 벌어서 하잖아 거기는. 실력 있어봐. 실력 있는 강사들은 항상 페이가 딱 정해져 있는데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도 가짜 사도라고 이야기하니까 거기에서 설마 뭐 내 얼굴 보고 뭐 그런 소리 안 하겠지. 그리고 들어갔는데 결국은 거기서 이렇게 튕겨져 나오잖아요. 배척하잖아요. 못 본 척하잖아요. 그래서 돌아와서 눈물로 쓴 눈물의 편지. 물론 분실된 걸로 우리는 이제 지금 알고 있지만 눈물의 편지가 하나 있었다라는 것은 고린토 후서나 이런 쪽에 보면 나와 있어요. 눈물로 쓴 편지에 대해서. 그 눈물로 편지를 썼어. 그때서 회개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디도 사도에게 이렇게 그 디도 사도를 그쪽으로 보냈다가 돌아오는 길에 필리핀에서 만나서 디도에게 듣죠. 그래서 디도를 통해서 그런 어떤 이 좋은 소식을 접했다라는 이야기도 고린토 후서에 나와요. 요거는 이제 사도행전하고 서간 끼는 작업에 맥 공부를 한번 하시면 이게 다 스토리가 사도행전과 서간에 있는 내용이 서로 이렇게 이가 맞아서 아구가 맞아서 이렇게 스토리가 이렇게 나오는 것들입니다. 좀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되게 재밌을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인가? 저 선교사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러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성경에도 나옵니다.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연결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건 또 센터에 연결하시면 그런 길잡이 프로그램들은 또 저 있으니까 길잡이 프로그램에 여러분들이 또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저희들이 보내드리는 건 지금 뭐 거의 이제 아주 그 이 카톡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좀 이제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기만 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에페소는 굉장히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여행 안에서는 중요한 도시였다. 이 도시가 실제로 존재하는 교회였다. 이 교회가. 그거를 제가 조금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잘 한번 보세요. 에페소라는 도시가 이제 그런 도시였는데 그 도시에다가 이 예수님이 지금 책망도 하시고 너 첫사랑 잊어버렸어. 그런 말씀도 하시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보면 이 에페소 교회는 당시에 사실상 그때나 지금이나 하느님의 말씀 그러니까 어떤
진리와 성결에 대한 전쟁인 것 같아요. 당시에도 보면 이제 에베소 교회 이렇게 아까 보면 묵시록 다시 가셔야죠. 묵시록 다시 가셔서 보겠습니다. 묵시록 2장 다시 가시면 되겠어요. 묵시록 2장을 다시 가시면 그 에베소 교회에 거기 보잖아요. 나는 내가 한 일과 노고 있네 그런 거 다 알아. 칭찬부터 하셔요.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도 알아. 악을 용납하지 않은 것도 알아.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을 밝혀낸 거 다 이렇게 그들의 본색을 다 드러내게 한 것도 그런 것도 어려움을 이제 겪어가면서 그런 거 하는 건 내가 다 알아. 그런데 나무랄 게 한 가지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다른 거는 다 잘했는데 이제 신앙이 어떻게 됐냐. 신앙이 퇴색됐다고요. 그 첫사랑을 잊어버렸어. 첫사랑을 잊어버렸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추락했는지 생각해내어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다시 하여라. 처음에 하던 일을 다시 하여라. 그러니까 자, 이 표현에서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 교회는 말이에요. 그 역사적으로 이 에베소 교회 자체가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에베소 교회 신체는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그 원인을 뭘로 보냐면 그 원인이 그 흔적도 없이 사라진 그 이유가 바로 그 이단들이 와서 이렇게 방해하고 이단들의 공격에 의해서 사실상 흔적도 없이 이 교회는 사라져 소멸된 교회 중에 하나가 이 에베소 교회예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인내와 노고가 있었고요. 인내와 노고가 있었고 그리고 잘했어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런데도 주님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잘했어. 그러다가 지금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주님이 회개를 촉구하잖아요. 왜? 이때 당시에 회개하는 것을 하느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에베소 교회는 지금 존재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나태해지고 하느님의 사랑하던 열정이 식어버리고 그리고 여러분 그런 것에 대한 나태와 게으름이 들어오면서 타성에 젖어버리면서 영이 잠들어버리면 결국은 어둠의 공격을 못 이겨낸다는 거죠. 어둠의 공격을 못 이겨냅니다. 영이 죽어서 잠들어버리면. 이 에베소 교회는 그런 교회 중에 하나예요. 회개하고 어디서 추락했는지 생각하라잖아요. 첫사랑 회복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의 감격, 기쁨 이런 거 다 잊어버렸다고 니네. 구원의 감격과 기쁨 다 잊어버렸고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고 지금은 그냥 그 편안한 게 좋아. 어쩌면 그렇게 지금 우리한테 하는 얘기 같잖아요. 응?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하는 얘기 같지 않아요? 고개만 끄덕거리시지 마시고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은 좀 아멘 좀 한번 해보세요. 진짜 꼭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동영상으로 미사해라. 아니 어떻게 미사를 동영상으로 해. 우리 이때까지 이런 일이 없었으니까. 초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 방역수칙은 지켜야 되니까. 그리고 또 그게 당연한 거고 또 해야 될 의무예요 우리가. 그래서 한 번, 두 번. 처음에는 미사 시간이야. 여보 우리 미사해야 돼. 얘들아 이렇게 와. 그래갖고 이제 자, 그 거실 TV 있는 식탁에다가 매일 미사책 딱 놓고 성경책 놓고 딱 앉아서 이렇게 이제 앉아서 있다가 이제 우리 일어나는 시간이 또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딱 일어나서 주께서 여러분의 영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사제와 함께 뭐 이렇게 이제 해요. 그러면서 일어나서 처음에는 해. 그리고 안 일어나는 거 집안 식구들 쿡쿡 찌르잖아. 일어나라고. 지금 끄떡거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일어나. 이제 영상이니까 신부님 앞에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 시간 왜 아니? 아유 당신이나 일어나. 앉아 있어도 난 다 주님 사랑해요. 애들도 그러잖아. 심지어는 이제 애들 뭐 폰트폰 다 하고, 뭐 오징어 딸이 다 씹어 먹고 그러면서 미사해. 응?
그러면서 그럼 강압적으로 하지 마세요. 강압적으로 하지 마세요. 다 이렇게 한다고 다 그래도 믿음 있어요. 뭐 오징어 딸이 먹는다고 믿음 없어? 막 이러면서 해. 그러니까는 어떻게 처음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뭐 나라도 깨어 있어야지 나라도 나라도 깨어 있어야지 나라도 그렇잖아요. 나라도 깨어서 어떻게든지 성사하는 데가 저 미사하는 데가 있으면 가서 영성제 한 번이라도 더 하고 성사 주시는 데가 있으면 어떻게든 가서 한 번이라도 씻고 내가 이게 신받고 내공이 생겨서 내가 이제 이게 그야말로 항체가 생겨야 내가 집에 가면 내가 미사할 때마다 영적으로 내가 이게 다 이끌어주고 하라 그러고 시간 지키고 이제 이렇게 해야지. 그다음 이제 조금 열리고 나면은 집에서 동영상으로 해도 되는데 뭘 가? 당신을 갔다 오면 갔다 와. 난 동영상으로 할게. 동영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동영상 하는 시간에 축구 보고 있어. 축구 보다 보면 그쪽 안 돌리는 거야. 평화방송 안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라도 깨어 있어야지. 나중엔 나도 같이 앉아서 봐. 여러분 이게요. 에페소 교회가 이런 어떤 맥이었다고 그러면 생각하면 돼요. 에페소 교회는 뜨거웠던 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으로 생긴 교회잖아요. 에페소 교회가. 에페소 교회가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그렇게 우리가 거의 확정적인 추정을 해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 1차 때는 몰라도 2차 때부터 청사진이 있었고 그래서 돌아올 때 프리스켈 아킬라의 전방 부대를 거기다 심어놨고 3차 때는 바로 들어갔고 3년이나 거기서 있으면서 고린토와의 아픔을 겪으면서 자신도 성장하고 거기서 제자들을 날마다 따로 데리고 2년씩 양성을 한다는 것은 머물러야 되는 거잖아. 품고 있어야 되잖아요. 2년 동안 양성을 하는 베이스 캠프를 에페소로 잡았다고 해, 사도 바울이. 그러고도 나중에 당신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순교의 그 시간 하나님께 마지막 내가 내 목숨을 던져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또 그 총독 앞에서 마지막 복음을 전하면서 내 인생의 사역의 종지부를 찍으시겠구나 라고 결정했을 때도 다른 교회는 보고 싶다는 소리가 안 나와도 에페소 교회 원로는 좀 보자. 그래서 빌레도스에서 만나서 눈물로 서로 끌어안고 사도행전 20장이 나오잖아요. 눈물로 끌어안고 내가 3년 동안 가린 거 다 기억하지? 가리킨 거? 제발 좀 다 기억해라. 깨어 있어야 된다. 퇴직 되면 안 된다. 지금의 그 열정을 유지하려면 기도해야 된다. 내공 없이 어둠의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 없이 그때 이미 백신을 다 맞췄다고 사도 바울은. 그게 에페소야. 그런데 첫사랑 잊어버렸어. 다른 교회는 다 첫사랑을 잊어버려도 물론 아니지만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다른 교회는 첫사랑을 다 잊어버려도 에페소 교회는 첫사랑 잊어버리면 안 되는 교회지. 설명했잖아요 제가 지금. 그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거운 사람, 가물리엘의 수제자였던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율법도 실력 있고 하느님의 말씀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성령의 사도, 아픔에 있는 사도, 그러나 하느님께 온전히 자신의 전인적인 부분까지 온전히 맡겼던 사도, 그 사도가 단두대에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고 싶다고 만나자고 했던 밀레도스에서 좀 우리 만나자, 얼굴 좀 보자, 내가 백신 맞춰줄게. 내가 바이러스의 전쟁과 어둠을 하려면 내가 백신을 맞춰줄게. 항체 생겨야 되지 않겠니? 뜨겁게 만나자고 해서 만났고 눈물 뿌리며 밤을 새워가며 그동안에 있었던 사역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면 에페소의 원로들과 에페소의 원로라면 다시 말하면 에페소 교회죠. 에페소 교회와 마지막 당신의 사역을 종지부를 찍고 자기 인생의 순교의 마감을 하는 그 시간을 앞두고 유언처럼 자신의 마지막의 것을 전부 다 쏟아내서
점검하고 성찰하고 전해주고 기억하고 함께 나누고 쉐어하고 공유하고 그랬던 그 에페소 교회, 그 에페소 교회가 어떻게 첫사랑을 잃어버려? 말 좀 바꿔볼까요? 우리에게 이 말씀 한번 적용해 봅시다. 내가 너를 어떻게 처음부터 사도 바울로가 에페소의 설계도를 두듯이 내가 너에게 설계도를 두고 그 고난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그 영적인 무지함 속에서 내가 너를 건져냈고 그 무지함의 귀를 열어서 듣는 귀로 열어줬고 죄종이 뭔지 알게 했고 내가 너를 가슴에 품었고 너의 집안에, 그 가정 안에, 그 권력들의 혈육들 안에, 그 핏줄 안에 있는 그 어둠들을, 그 어떤 저주적인 부분에 묶인 매듭들을 하나하나 네가 원하지 않아도 내 방법으로 하나하나 풀어내고 너에게 능력을 주고 너에게 상처들을 하나하나 내가 다 수술해내고 봉합하고 절개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 내가 너를 어떻게 품었는데, 내가 너에 대한 설계도가 마치 사도 바울로가 2차 때 가고 싶었고 못 갔기 때문에 거기다 전방부대를 심어놓고 나중에 3차 때는 다시 또 가서 3년씩 머물고 품고 있었고 병아리를 암탉이 품듯이 그 교회를 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 인생의 마지막을 종지부로 찍을 때 다른 교회는 몰라도 에페소 교회 원로들은 보고 싶다고 해서 받고 그날 밤 눈물을 흘리며 내가 말했잖아. 3년 동안 내가 가르친 가르침에 대해서 제발 기억해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셨던 설계도, 마음을 두셨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설계도 말이야, 설계도. 내가 널 어떻게 빚을 거야? 누가 너보러 굶뜨다 그러대? 아니야. 내가 너 잘 빚으면 넌 그게 아주 신중하고 뿌리가 깊은 영성이 될 거야. 누가 너보러 성질 더럽다 그러대?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래. 내가 너를 조각처럼 빚이고 만져서 내가 너를 반석 위에 세워놓을 때는 그 혈기는 추진력으로, 그거는 대단한 파워로, 어둠과 싸울 때, 사탄과 싸울 때 어떤 누구도 감히 따라오지 못하는 담대함으로, 아멘! 그 담대함으로 내가 너를 세울 거야. 혈기는 아무나 부리냐? 그런 어떤 것들이 내가 너에게 뒀던, 내가 너에게 두었던 설계도야. 에페소 교회에 뒀던 사도 바울의 특별한 사랑. 오늘 하느님이 여러분에게 주의 종으로서, 하느님의 일꾼으로서 특별히 두셨던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두셨던 그 마음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훈련하고 싶다고 훈련하나요? 천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의 마음만 가지고 훈련할 수 없습니다. 훈련할 수 있는 여건과 시간과 건강과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만 우리가 훈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가정의 성소든 공동체의 성소든 그 성소를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하느님이 주셨던, 나에게 특별히 주셨던 설계도, 여러분 그 설계, 그 설계도가 여러분한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마지막에까지,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에까지,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 나는 내 목숨을 내놓을 권한도 있고 나는 내 목숨을 내놓지 않을 권한도 있어. 그러나 나는 선택했어. 내가 몸소 십자가를, 능동적인 마음을 가지고 내가 기쁨으로 이 십자가를 지기로 난 결정을 했어. 라고 십자가를 결정하시고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시며 피와 물을 다 쏟는 순간에 주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 난 너희들이 나에 대한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그 모든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 내가 분명히 말한다. 요한복음 16장 33절. 고난이 있을 거야. 고난이 없는 게 아니야. 고난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러나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 아멘이지요. 고난은 있을 거야. 그러나 톨스토이의 그 스토리에서 나오는 것처럼 운물에 빠진 그가 밑에는 뱀이 입을 벌리고 있고 그 가지에서 떨어지는 꿀 한두 방울 거기에 목숨 걸지 말란 말이야. 거기에 목숨 걸지 마. 운물 바깥으로 나와서 사자와 싸울 수 있는 힘이 너에게는 있어.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맞춰주신 백신이라고요. 밀레도스의 교회처럼 에페소의 교회처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랑을 그렇게 받고도 그 청사진을 눈을 띄지 못하고 마음을 품었던 마음을 사역의 마음을 복음 선포의 마음을 양성의 마음을 거두지 못하고 정 주고 마음 주고 사랑도 조건만 어떻게 첫사랑을 잃어버려? 어떻게 첫사랑 잊어버려요? 오늘 사도 바울의 설계도 에페소를 향한 설계도 아시아의 빛 페르가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아시아의 빛이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화려했던 도시, 번창했던 도시, 대단했던 도시 그곳에서 사도 바울로가 양성을 했던 도시 그 도시 말이에요. 그 도시가 첫사랑을 잊어버렸어요. 우리 생각하니까 기가 막히죠? 어처구니가 없죠?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너희들이 첫사랑 회복했으면 좋겠어. 잊어버린 것까지는 좋아. 회복하자. 첫사랑 다시 회복하자. 내가 너희들에게 맞춰준 그 백신, 나의 살과 피, 매일같이 하는 영성체로, 매일같이 여러분 무릎 꿇는 묵주기도, 성모님과 함께 드리는 묵주기도로, 매일같이 주님을 향해서 성찹에 앉아있는 그 무릎의 백신으로 여러분과 제 안에 어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내 안에 항체, 성령 충만함의 항체가 생성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이죠. 마지막 마무리. 에페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리하면서 에페소 교회는 오늘 배경만 마무리 드렸습니다. 에페소 교회가 첫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이유. 이제 에페소 교회에 대한 구체적인 본문 프리칭은 이제 다음 강의에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보도록 하지요. 자, 보고 마무리할게요. 2장 한번 봅시다. 에페소 교회 천사에게서 보내라. 2장 1절입니다. 시작. 에페소 교회에 천사에게 써 보내라. 오른손에 일곱 뼈를 쥐고 일곱 황금 등잔대 사이를 거니는 이가 이렇게 말한다. 그죠? 자, 지금 뭐라 그러셨어요? 이게 말하자면 에페소 교회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었냐? 오른손에 일곱 뼈를 쥐고, 당연히 능력이죠. 이건 이제 다음 주에 강의가 나갑니다. 일곱 황금 등잔대 사이를 거니는 이가. 여기서 일곱 황금 등잔대. 황금 등잔대는 교회를 예표하고 상징합니다. 그러면 에페소 교회에 말씀의 메시지를 전하는, 제발 첫사랑 잊어버리지 마. 너희들이 그 획득한 첫사랑, 나를 사랑하기 시작했고 나에게 열정을 바쳤으며 그 안에서 양성이 이루어졌고 에페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의 설계도가 너희들을 품고 마지막에 생을 마감하고
사역을 마감하며 사역의 마지막 종지부를 찍을 때도 너희들만큼은 그 많은 교회를 중에서 너희들만큼은 보고 싶어해서 마지막 불러서 마지막에 성찰해야 될 거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것들을 그동안 사역하면서 힘들었는지 너희들이 이 믿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끝까지 마지막 밤을 꼬박 세워가면서 눈물로 말했던 3년 동안에 내가 한 영적 지도 잊어버리지 마라 3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지 마라 라고 말했던 그 사랑 마지막의 사랑까지도 그 사도의 사랑까지도 받았던 너희들이 어떻게 첫사랑을 잊어버려 그럼 안 되지 그런데 말이야 걱정하지 오른손에 일곱 개의 별을 치고 절대적 주권의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주님 창조서부터 새 창조에 모든 구원 역사를 거머쥐고 계신 오른손 능력의 오른손에 일곱 개의 별을 치고 계신 그분께서 등잔 때 교회 사이를 우리의 넘어진 그 상처의 깊은 속을 상처에 아리고 쓰린 그 속을 말이에요 우리도 교회니까 교회와 교회 사이일 수도 있지만 오늘은 내 안에서 은혜 좀 받읍시다 내 깊은 속에 내가 어쩌다 이렇게 첫사랑 잊어버리고 내 믿음은 퇴색됐고 이제는 사역조차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무너져 있는 내 안에 보고 싶지 않은 모습 외면해 버리고 싶지 않은 내 모습 인정하고 싶지 않은 상처받은 내 모습을 절개하고 그 상처에 있는 골마지를 걷어내고 그 상처의 그 자리를 걱정하고 가슴 조이며 속상해 하시면서 그 내 상처의 자리에 머물면서 그 자리를 거니시는 나의 주님 있잖아 난 네가 실족할까 봐 난 네가 모든 걸 놓을까 봐 겁시나 사랑하는 애종아 잘 들어봐 난 네가 첫사랑을 잊어버린 게 겁난 게 아니라 다시 회복할 마음을 안 가질까 봐 그래서 난 마음이 아파 내 마음이 너무 천갈래만갈래 찢어져 난 너의 상처에 그 자리를 오늘도 능력의 일곱 개의 별을 오른손에 쥐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자리를 거닐고 있단다. 나 보이니? 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네가 모든 걸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릴까 봐 종의 길을 안 간다고 말할까 봐 하느님의 말씀의 훈련을 그만한다고 말할까 봐 나 좀 놔달라고 말할까 봐 나 이제 이 길 안 가요. 복음을 제 입술에 담지 마세요. 저 안 한다고요. 난 대중에 뭐가 있어. 그렇게 말할까 봐. 그렇게 말할까 봐. 오늘 너의 상처를 내가 꼭꼭 싸안고 내 안에서 내가 너를 걱정하며 내가 너에게 회복하기를 원하고 너를 위해 중재하며 내가 이렇게 거닐고 있단다. 거닐고 있는 내가 보이니? 그러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 대한 설계도가 있었고 그 설계도대로 지금까지 빚어왔고 비록 네가 실수를 하고 실족을 했다 할지라도 지금 무너져서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잘못된 그 자리를 성찰할 수 있도록 오늘 내가 영적인 빛으로 너를 조명하여 붙여줄 것이며 그 비춤 속에서 너는 먼저보다 더 충만하게 먼저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성결한 신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내가 오늘 너를 다시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품어주며 다시 한번 너를 회복하기 위해서 치유하는 그 시간이 이 시간이 될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반드시 회복할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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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은혜가 오늘 등잔대 사인을 거니는 에페소 교회에게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상처의 그 자리를 버티고 서서 어둠과 싸우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오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늘 에페소 교회의 배경이 끝났고 또 왜 에페소 교회는 첫사랑 잊어버리면 안 되는지를 오늘 1, 2, 3차 전도 여행의 사도 바울의 설계도를 통해서 저희가 봤고요. 이제 저희들 에페소 교회의 이제 본문 프리칭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오른손에 일곱 개의 표를 쥐고 내 상처 가운데 등잔대 사이를 노심초사 거니시면서 나를 격려하시는 그분을 여러분 오늘 만나시면 생명나무를 따먹는 약속의 열매가 있을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성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